하반신 마비잖아요. 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 그것만 하늘에 주신 저한테.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청나게 진솔하고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전의 아이콘 김춘봉입니다. 현재 사랑의 가족 도전하는 남자로 활동 중이고요. 너튜브에서 퐁이TV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춘봉님 원래 원샷 한솔 채널 알고 계셨나요? 너무 좋게 봤어요. 미국 갔다 온 것도 됐고. 네. 괜찮던가요? 정말 정말 이 시대에서는 꼭 있어야 될 분? 그 방송 멘트 아니시죠? 아, 진짜? 그러면 이렇게 진솔하신 편이니까 제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혹시 자기 외모를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외모는 뭐 거의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 거짓말하지? 진짜 너무나 유쾌하신데 춘봉님도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휠체어를 타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벌써 36년 됐네요. 36년 네.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태권도 시합 도중에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가슴 이하로 지금은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모두 마비가 된, 전신마비는 아니고요. 하반신마비인데 조금 좀 심해요. 가슴 밑으로니까. 그럼 36년 전에 몇 살이셨던 거예요? 아, 방년 꽃다운 나이 20살 때. 대학교 1학년인데 딱 올라가면서 미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게 이제 꿈이 이제 좀 접히게 됐죠. 어떻게 근데 시합을 근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시합을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앞에는 호구라는 거를 차는데 뒤에는 보호장비가 없잖아요. 추를 다쳤는데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비가 이제 확 와버렸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하고 저희 동생이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을 때는 벌써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모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장애가 올 수 있다? 혹시 유망한 선수였나요? 완전 유망한까지는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는 조금 유망했고 알아줬다, 그 지역에서는 조금 알아줬다 이런 정도.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주변에서 막 조치 같은 건 없어요? 그때 한 36년 전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요즘같이 재활학과 이런 게 없었어요. 수술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저를 수술을 하셨어요. 뇌 전문이요? 네, 저는 평생 이렇게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수술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렵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런 상식조차도 없었죠. 저도 처음에 눈이 안 보였을 때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겠구나 이걸 느끼신 거예요? 이제 수술을 딱 하고 한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춘봉 씨는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그 신변 처리를 소변 대변 나오는 것도 감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희는 할 것 다 했으니까 수술까지 다 했으니까 퇴원하셔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줄 게 이제 없으니까? 네, 방송은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항문이 아예 벌어졌어요. 그래서 변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비 걸리고 못 걷는 부분 둘째 치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막 충격도 충격이고 그게 제일 사실은 여러 가지 큰가 많이 들었어요. 퇴원을 해서 기는 연습, 옷 갈아입는 연습 하고 했는데 3개월째까지는 내가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3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같이 겨루기를 했던 그 선수는 이걸 아나요? 지금은 좀 이제 통화가 멀어졌긴 했는데 예전에는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랬었어요. 막 원망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뭐 제 탓이고 저의 운명이니까. 원래 몸을 쓰는 운동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비가 된 거는 못 움직이게 된 건데 그랬을 때 심정이 좀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아하는데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는 용기를 준 게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손님을 모시고 같이 오더라고요. 집으로? 저분을 왜 모시고 오나 했더니 목발 짚으신 분이 차에서 운전을 하고 내리시는 걸 보셨대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운전할 수 있겠구나.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그 모르는 분을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좀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그분한테 제가 운전을 배우게 되면서 다른 세상을 또 이제 알게 된 거죠. 거의 한 30년 된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고 네. 세상에서는 제일 소중한 분이죠. 다시 살게 한 원동력이 어머니신 거네요. 어머님이었어요? 아, 어머님 얘기하니까 또 그런데 아. 제가 이제 장애 있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처음 우는 걸 봤어요. 제 앞에선 절대 눈물을 안 흘렸는데 이유가 자기 몸 아파서도 아니고 네. 자기가 이 세상에 없으면 네. 우리 아들을 누가 과연 케어를 할까? 이게 저한테는 어머니가 어머님이면서 여자친구면서 뭐 친구 같은 뭐 그렇게.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 결혼을 하시고 이미 딸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연애까지 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언제요? 24세에 했습니다. 장애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장애를 입고 나서는 네. 결혼이라는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성당에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자주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나게 되고 또 자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단계까지 갔죠. 그랬는데 이제 처갓댁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는 좀 그랬는데 네. 집사람이 집을 나왔죠 이제. 아, 그 당시에?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너무 행복한 게 딸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어? 그 딸하고 아들하고 아 네. 이란성 쌍둥이 아 쌍둥이 네. 얼굴 쌍둥이가 이제 네. 태어났고요. 또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막내 11살 와 아, 누가 보면 되게 사이가 좋은 줄 알고 네. 오 아직도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막내 동생이 7년 전에 자궁암으로 하늘나라를 가면서 아이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아들처럼 지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기가 3명. 아.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아 이거 여쭤봐도 되나? 네. 아,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아 근데 이게 하반신 마비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상 저한테도 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네. 다행히 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모두 마비가 되고 파괴가 됐는데 네. 그것만 또 네. 네. 아, 너무 왕성하게 이렇게 또 하늘에 주신 저한테 축복이라고나 할까.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아버지잖아요. 네. 내 자식들에게 장애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휠체어 탔으니까 네. 사실은 마음 아프죠. 왜냐하면 학교에 보면 뭐 아빠가 이렇게 같이 가는 날도 있고 네. 그때는 이제 저희 동생 삼촌이 이제 한 번씩 또 같이 가기도 했고 네.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준 적도 사실은 아, 있고 네. 우리 아이들이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아빠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근데 또 가끔씩은 화가 나는 게 네. 항상 아빠 뭐 필요해 그러면 제가 다 해줬어요. 당연히 아빠한테 하면 모든 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나도 장애인인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다 한다고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꽤 오랫동안 네. 했었고요. 네. 장애인 기관에서 네. 단체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또 우연치 않게 캐스팅이 돼서 하는데 저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저는 장애가를 입고 나서 네. 아직 더 많이 행복해요. 제가 네. 비장애인으로서 상상치 못한 일들을 네.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장애를 입고 나서 더 많은 분들, 소중하신 분들을 더 만나게 됐고 더 많은 기회가 더 저한테는 열려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기도 하고 네. 장애란 오히려 저한테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 장애라는 걸 제가 한번 36년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또 외롭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요. 살아보니까 그냥 살아볼만하다. 어차피 한번 저한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즐겁게 도전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